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시즌 2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시즌 2 와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시즌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에 입양기에 훈훈한 소식이 있었죠. 필리핀에 선교사로 사역 중인 입양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우리 입양가족들이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입양가족 카페, 정가연 밴드 등에 기도 제목을 공유했고 입양톡에서도 우리끼리 돕고 살자 하는 이름으로 기도와 후원 부탁을 드렸는데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란 만큼 수많은 입양가족들이 정성을 모아주셔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인공 소은이 엄마 김미영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간단하게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가족 소개 인사만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소원, 김한결, 김시원 세 아이의 엄마이자 지금 필리핀에서 11년째 사역 중인 김미영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분, 그 선교사님 가정을 입양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고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시고 단톡방에 기도방 이 기도 제목을 공유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 안성 한옥금 교회 김인옥 사모님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편과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자녀 입양을 했고 한 명은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생 자녀 한 명과 입양 자녀 네 명 있는데 입양 자녀 두 명은 6개월 때 그리고 4개월 때 공개 입양을 통해서 입양을 했고 그리고 23살 된 성인 입양한 우리 또 큰 아들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소개 잘 들었고요. 입양톡이 전 세계 최초의 입양 전문 방송이니까 우리 이제 입양 얘기 좀 이제 해볼게요. 네. 김영 사모님은 출산 한 명, 입양 두 명인데 어떤 계기로 부부의 세계가 아닌 입양의 세계로 들어오셨는지. 아, 저는 저희 남편을 만났을 때 나중에 결혼하게 되더라도 한 명 정도는 입양을 하자는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자연적으로 생겨야 되는 그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네. 그 불임인 걸 알고 병원을 계속 다녔지만 병원에서는 이제 자연적으로 아기를 갖기는 힘들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럼 뭐 어차피 입양하기로 약속은 했었으니까 네. 조금 일찍 하나 늦게 하나 그냥 먼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이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죽어보고 얘기를 이렇게 알게 돼서 뭐 제가 하셨다 해서 저기 우리 찬수 우리가 지금 셋째 아들 찬수를 입양을 해서 제가 입양에 대한 기쁨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이거를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가정들한테 입양을 하라고 홍보를 하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찬수 입양을 2003년도 했거든요. 그래서 2003년, 2004년 그때부터 카페 다음 카페 중에 사모님 카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모님들 회원 수가 엄청 많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회원 가입을 하고 들어가는 목적은 제가 입양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집 입양 소식을 거기다 일기처럼 써서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때 우리 사모님이 제 글을 보고 입양에 대한 마음이 생기셨죠. 네. 그리고 저랑 SNS를 주고받고 상담하면서 네. 이제 입양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입양을 그렇게 했을 때 그때가 몇 년도인가요? 제가 아이는 2004년 11월생인데 네네. 그때 이제 선을 보고 나서 네네. 약간 엉덩이 쪽 그 뼈가 그 일직선이 아니다 해서 네네. 아이를 건강검진을 하고 데려가는 네네. 게 좋겠다 해서 네네. 생후 2개월 만에 그러니까 2005년 데려오기는 2005년 1월 달에 네네. 저희 집으로 같이 와서 가족이 되었죠. 네. 처음에 그 요즘에 젊은 부들도 그렇고 건강한 아이 를 많이 이렇게 했는데 좀 건강에 조금 그런 그 더 정밀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네.
부담 느끼거나 더 나중에 우리 집 왔을 때 커지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은 없으셨어요? 근데 처음 아기를 선 봤을 때 아기가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마음이 내 아이다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냥 엉덩이 뼈를 본다는 게 그게 크게 이렇게 위험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혹시나 조금 위험하더라도 치료받으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두 달을 기다리는 게 좀 너무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기가 예쁘고 마음에 들고 빨리 보고 싶어서 굉장히 기다리면서 아이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입양을 해서 이제 쭉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테이블을 열어주셔서 출산이 되신 거예요. 네. 그 사실 그런 경우도 사실 꽤 있기는 있던데 그게 아주 흔치 않은 경우인데 그 전에는 한 5년 6년 이렇게 난임으로 고생하시다가 입양해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저는 소원이를 조금 이제 키우면서 애가 너무 예쁘고 귀하고 하니까 아 정말 이렇게 예쁜 아이를 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한 명을 더 입양을 해서 아이한테 형제도 만들어주고 조금 더 이제 이런 입양 쪽 사역도 좀 같이 곁들여서 좀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둘째를 입양하려던 그 시기에 제가 몸에 약간 좀 이상 징후를 느꼈던 거죠. 조금 이상하다 해가지고 감기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테스트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두 줄이 딱 그리고 병원에 가봤더니 임신이라고 하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요 굉장히 묘했어요. 막 기쁜 것도 기쁘지만 어떡하지? 우리 소원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괜히 막 드는 거예요.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기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 애를 우리 소원이랑 같이 키워서 내가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번엔 거꾸로 고민이네. 내가 낳은 애를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차별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이거 반대네.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이가 유전자가 있는데 입양하려면 내가 쟤를 똑같이 키워서 이게 사실은 늘 입양하려고 하는 그 예비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인데 반대로 입양을 해서 얘를 잘 키워야 되는데 출생아가 생기니까 내가 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낳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신선한 고민인데 그런 고민이 드셨구나. 그런데 제가 우리 소원이 집뿐 아니라 제가 또 한 가정을 입양 상담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것도 나는 가정인데 그 결혼 5년 차에서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도 입양하고 나서 둘째가 또 자연 임신됐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정을 이렇게 많은 가정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입양이든 출산이든 먼저 해봐라.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없으면 입양을 해라. 그럼 출산도 따라온다.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입양이든 출산이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얼른 순종해서 하라고 제가 이런 케이스 얘기를 해줘요. 맞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것도 그렇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되듯이 낳고 출산한 건 입양하고 출산한 건 간에 그 순서다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일단 그 난임으로 막 힘들 때에는 우리가 막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잖아. 안 주셔서 입양을 했는데 이 마음도 없고 이제 안 주셔도 돼요. 그러는데 또 결국 주세요. 그러면 어찌됐건 그렇게 해가지고 둘째를 그렇게 출산을 하신 거고 그 선교사님이 어디 좀 몸이 좀 시기병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그러면 언제 하신 거예요? 저희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 전에는 서로 그런 거 모르시고 그런 거 전혀 없었죠. 본인 아니 그 남편 저기 선교사님도 그걸 모르시고 본인도 몰랐죠. 저희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한 3, 4년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제 반 정도가 약간 짜릿짜릿하고 이제 그런 마비 증상이 가지고 이제 그런 증상이 왔었고 이제 그 저희가 면목동에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거기 다른 장로님께서 이제 침을 놔주신 분이 계셔서 가끔 가서 이제 침도 좀 맞고 했는데 잘 호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푹 쓰러지셨어요. 완전히 무슨 오징어 다리 풀리듯이 제가 너무 놀랬죠. 그래서 이제 그 119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런 거 찍어보더니 이건 자기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대학병원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아주대병원인가 그쪽으로 갔더니 거기도 이제 자기네가 이제 생각하기는 이런 모야모야라는 병이 진단이 되는데
저기 있어도 되고 다른 병원에서 가도 된다. 다른 병원 예. 된다. 근데 그때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그쪽 병으로 이제 잘 보시는 분이 서울대 병원의 김정은 교수님이라고 그쪽에 이제 권위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서울대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고 이제 뭐야라는 이게 이유가 없대요. 어떤 무슨 유전병도 아니고 그냥 뇌혈관이 점점 좁아져서 이게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수술이 꼭 필요한 그런 병이었죠. 예. 그럼 그걸 수술을 하신 거예요? 예, 수술했어요. 예. 그럼 그 이제 뇌에 결어 가지고 이제 그걸 안 되게 뭐 스텐트를 박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뚫어서 네네. 그럼 그게 다시 그게 이제 완치가 지금 다 되신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거 완치 희귀 난치병이라 가지고 완전히 아직 낫지는 않고 이게 대부분 모야모야 환자는 오른쪽 왼쪽 양쪽을 다 수술을 해요. 근데 아직 저희 남편이 이제 한쪽만 수술을 한 상태고 현 상황에서는 아직 크게 뭐 마비라든가 그런 상황이 아직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아프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또 해도 하셔야 되는 증세가 할 오면? 수도 있죠. 오게 되면? 네네. 지금 그 막내 셋째도 그게 또 뭐야 병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냥 이제 뭐 아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둘째 출산 이후에 네. 입양을 더 하나를 한 병을 더 해보려고 네. 마음을 먹었지만 경제적 뭐 체력적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네. 이제 거의 안 되는 거였는데 네. 어찌어찌 이제 그 아이도 네. 어디에 입양을 가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네. 갑자기 그 희귀병 종증이 나오니까 네, 네. 뭐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안 하려고 했을 거고 다 이제 겁을 먹으시고 그러면 뭐 되게 그런 경우는 이제 해외로 가거나 아니면 시설로 가거나 그랬을 테인데 그 남편 거 다 아직 해결이 안 되고 교육자는 뭐 돈도 별로 없고 힘들 텐데 셋째 그 아이나 난 입양하려고 할 때 굉장히 그 마음에 고민되고 굉장히 그 어려웠을 것 같은데 보통 마음이 아닌데 그게 사실은 내가 그렇게 있다고 쳐도 나도 아직 안 되는데 그거 안 된 거를 내 아이까지도 그걸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 어떻게 뭐 그 얘기를 한번 해봐주세요. 네. 어떤 그 과정이 굉장히 이거는 근데 저희가 이제 둘째까지 나보고 길러보니까 이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마음 한켠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저희가 약속을 한 게 하나님 제가 둘째까지 입양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두 번째 예, 근데 이제 한 둘째는 낳았으니까 키웠는데 이제 셋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까 이제 셋째를 입양을 해야 되겠다. 근데 대표님 말씀처럼 여기저기 이제 서류를 넣어봐도 이제 저희 남편이 아픈 거랑 또 저희 또 개척교회가 또 막 그렇게 화려한 교회가 아니고 그냥 경제적으로 그냥 뭐 상가에다가 뭐 이렇게 뭐 막아서 뭐 배니 아파 막고 그런 열악한 데였는데 이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유 이거 아니다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당시에 이제 한현희 회장님이셨죠. 전화가 왔어요. 이런 기간에 이런 아이가 있는데 너무 예쁘고 정말 건강한데 다 좋은데 이제 가족력직에 모야모야라는 게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캔슬이 많이 된다. 얘가 이제 몇 달 있으면 이제 여기도 더 있지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더 넘어가야 되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소원이네 집 같으면 어떻게 괜찮아가지고 전화를 주셨는데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물론 난치병이긴 하지만 뭐 죽을 병도 아니고요. 뭐 수술을 하면 또 이게 어느 정도 또 치료도 되고 뭐 저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면은 이 고민이 되고 막 겁먹고 못하겠다 할 수 있었지만 뭐 남편도 뭐 수술 받아 보니까 또 언젠가는 또 어떻게 재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또 괜찮았고 치료가 됐고. 우리가 이 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를 받아들이면 아프면 뭐 또 수술하면 되고 뭐 별거 있겠어요. 그냥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 입양은 이렇게 단순해야 입양하는 것 같아. 단순해야 제가 복잡하신 분들은 고민하시면 다 몰라요. 하시던 입양 기원에서 충분히 어떤 검사를 드리는 거 과하다만 만큼 많이 해서 하기 때문에 요즘에 그 새로 그 입양하시려고 하는 입양 부모님들 건강에 너무 이렇게 쫄지 마시고 어느 정도 충분히 이거는 이후에 어떤 발병된다거나 그런 확률이 높은 아이들은 다시는 입양을 잘 권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네. 충분히 감내할 만한 사실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이나 뭐 저나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네. 입양을 하려고 하실 때 건강하고 이쁨은 좋지요. 네. 근데 그런 아이는 없어요. 어릴 때 보면 애들이 그렇게 크다고 이렇게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딱 보고 이렇게 늘씌면 내년에 이뻐 보이면 이제 그러면 된 거야. 맞아. 그러면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용됐다 그러고 얼굴이 많이 예. 사람은 그죠 얼굴도 바뀌고 얼굴도 닮아가요. 예. 예. 또 요즘에 자꾸 이렇게 그 개성이 좋아하는 아이가 좋아하다 보니까 다 개성이 있어요. 개성이 있고 그 자기 맞다가 사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그런 쪽에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하지 마시고 아, 좀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우리 시기 오면 좋아질 거야. 네. 내가 고쳐줄 수 있어. 네. 그런 마음으로 입양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네. 우리 선교사님 과정을 네. 통해서 네. 근데 그래서도 네. 아,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래서도 아, 이게 나도 이게 남편도 그렇게 있는데 아, 똑같은 아이를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아,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나는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저기 이 선교사님 부분은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이 아 네. 믿음이 너무 좋 너무 좋으신가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제 보내셨겠죠. 단순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너무 잘 모르고 그 병에 대해서도 그냥 그렇다니까 그렇다는 거지 막 이렇게 뭐 잘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공부도 안 해봤고 그리고 말도 어렵고 이게 일본어래요. 맞아요. 일본에서 무슨 뭐 그게 담배 연기처럼 뭐 이렇게 뿜뿜뿜 돼가지고 그런 모양을 본던 이렇게 혈관이 그런 식으로 뭉게뭉게 이런 식으로 뻗쳐나가나 봐요. 그래서 뭐 그런 뜻인가 봐요. 그리고 저희 한결이도 그렇게 따지자면 얘도 언젠가는 발병할 수 있는 충분한 그렇죠. 거고. 그렇죠. 아빠가 병이 있으니까. 걔도 어쨌거나 지금 유전적으로 그게 증상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그게 언젠가는 발현될 수 안 되면 다행이지만. 어렸을 때 나타날 수가 있고 어렸을 때가 지나가면 이제 성인이 돼서 나타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지금은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지만 네. 언제나 항상 시한폭탄 안고 사는 것처럼 언제 갑자기 어디 터질지 모르는 거네. 항상 마음에 가고 막 어디 뭐 어디 다치면 그거 아닌가 막 요즘 조사하고 할 텐데.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도 이제 가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다리도 저리다 그러고 이제 뭐 약간 기운 이게 힘이 툭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증상도 오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물과 허혈 증상이니까 물 같은 거 많이 마시고 좀 쉬어주고 평상시 이제 몸 관리를 네네. 건강한 사람은 몸 관리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관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신경 쓰시고 사니까 더 건강하게 또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맞아요.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저 막내딸도 그렇고 어찌 됐든 그게 희귀병인데 네. 아, 여기서 좀 이렇게 좀 치료도 하고 또 좀 하시지. 또 아니 갑자기. 그 몸도 안 좋은데 개척교회 하시다가 필리핀 왜 가신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 아니, 필리핀은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의료 환경이나 여러 가지 뭐 먹고 사는 거나 또 성교제라는 곳이 뭐 잘 살고 행복한 데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어려운 일인데 그거는 그냥 좀 여유 있는 분 가시라고 하고 그냥 교회를 하시든지 좀 성교지 가시다든지 좋은 데 가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데를 찾아서 일부러. 그러니까 저도 모야매병 아프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 수술했다는 얘기 듣고 근데 오늘 갑자기 필리핀으로도 성교지 간다는 걸 그래가지고 저도 보니까 저 지금 무슨 대책을 갖고 있나 내가. 저희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저희 목사님이 이제 독자고 가족이라고 해봤자 어머니하고 저희 남편 딱 두 명밖에 없었는데 그 2010년도에 3.1절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조문을 받았죠. 근데 오신 그 선배 목사님이 한 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이젠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이제 그렇게 뭐 마음의 부담을 많이 덜었을 텐데 한국에 이제 목회자도 넘쳐나고 꼭 한국에만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해도 되고 또 사역의 길을 좀 넓혀보는 게 어떻겠나 하고 그냥 그분은 그냥 툭 하고 던지고 그냥 하고 가신 말인데 그 말이 계속 남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고 아기요. 그분이 가시지 네. 왜 어려운 병인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
하나님의 말씀처럼 계속 쟁쟁. 그분은 또 그게 이렇게 보였나 보지. 예.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그분 생각도 없으셔. 생각도 기억도 못 하세요. 요즘에 물어봤더니 아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 말씀을 받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전 막 찾아봤죠. 이제 저희 사무 카페 거기 해외방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우리 어디가 이런 실정에서 얼마나 그 최소의 비용으로 얼만큼 더 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계속 알아봤고 메일을 몇 군데 보내봤는데 필리핀에 어디 사역하시는 한 분이 연락을 주신 거죠. 그럼 한번 와봐라. 그러니까 저희 필리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인터넷 그 사모님은 우리 만난 것처럼 우리 선교지도 인터넷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해서 그냥 무조건 갔죠. 진짜 그냥 한번 가보신 거예요? 그냥 답사로 한번 가봤죠. 아, 예, 전혀 아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네. 거기도 답사 가셨는데 갔는데 저희 목사님이 이제 그대로 전해지면 거기는 좀 뭐 무슨 뭐 요즘 구멍가게인데 뭐 창살이 드리워져 있고 굉장히 보안도 안 좋고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시면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때 안 나가면 우리가 언제 한번 해보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아픈 것도 이제 끝까지 아파봤고 하나님 그러니까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혈관을 이렇게 잡으시면 그냥 그 순간 죽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펼치면 살 수도 있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도 살았듯이 그곳에서 간다고 해도 우리가 못 살 게 없다. 그러니까 당신만 결정해라. 그랬죠. 저도 이제 또 막 하는 사람 아주 그 당장 이제 직장 사표 내버리고 그냥 한 3, 4개월 만에 모든 게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집이랑 뭐 이게 정말 막 밀리듯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퇴직하고 퇴직금 받고 집 팔고 뭐 이런 일 정리하고 그 갔다 오신 다음에 3개월 만에 그냥 바로 가신 거예요? 네. 그 7월 11일 10일 날 들어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갔어? 어느 날 갑자기. 2010년이면 이제 지금 한 11년 전인데 근데 보통 이제 저희 뭐 선교지 같은 데 가거나 교회에 뭐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대개 보면 그 교회에서 그 파송으로 그렇죠. 가시는데 네,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선교사님은 뭐 어떻게 교회 파송받아 가신 것도 아니네. 예, 교회 파송도 아니었고요. 그냥 노예 파송으로 해서 그냥 보낸다라는 건 증명만 해주신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후원이 그런 해놓고 후원을 해놓고 가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저는 그 당시에 제 퇴직금 5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인 줄 알았어요. 이게 몇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겠다. 10년은 자비량으로 할 수 있겠다. 좀 그렇게 되게 얕봤나 봐요. 아꼈으면 되겠지는 되겠다 했는데 애들 키우고 받을 줄 알았어요. 자비량으로. 근데요 가서 집 뭐 얻고 차 중고차 한 대 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1년 내니까 그 돈이 사르륵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그 선교사는 보통 교회에서 파송을 하면 교회에서 이제 일정 부분 최소한의 먹고 살 만큼 후원금.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이 있던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정기 후원을 통해서 그 선교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준비해놓고 지금 가셔야 된다고 제가 물어본 건데 노예 파송이라는 건 뭐냐면 이분이 우리 교단의 선교사다 이것만 증명해지는 증명서만 주는 거지 노예에서 뭐 이렇게 후원금이나 정기 후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자기 그동안에 했던 재산하고 집하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준비 없이 그냥 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가시고 지금 11년 되신 거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 1년 반에 그 돈 다 쓰고. 네.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선교 훈련을 이제 한인교회에서 이제 한 1년 동안 받고 이제 현지인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돈이 이제 다 떨어지고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30만 원을 저희 목사님이 이상이 생기면 한국으로 가야겠다라는 비행기 값으로 남겨둔 3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보 마지막 올 비행기 값? 예, 통장에 30만 원 딱 남았는데 여보 이거는 당신이 아프면 비행기 값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거를 깨트려야 되나 우리가 철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날고 남았을 때 네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현지인 사역을 시작을 해야겠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교육은 우리가 받아 훈련은 조금 받았으니까 우리 어차피 선교사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을 해야겠다 그 주변을 돌아보다가 어떤 낡은 집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거긴 다 렌트 하우스거든요 네, 월세인데 네. 우리 그 월세를 양쪽으로 나누면 집도 조그맣게 없고 그 또 헌 집을 그 교회로 쓸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를 계약하면서 하나님 모르겠어요 저희 30만 원 이거 깨트려서 우리 이거 수리비로 교회 이제 지붕 막 세는 거 그렇게 수리하고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고 그냥 깨버리고 쓰고 한국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막 정말 모르시는 분들 통해 가지고 뭐 10만 원, 20만 원, 50만 하면서 그래서 그 허름한 그 집을 지붕도 고치고 뭐 페인트도 칠하고 거기가 첫 번째 교회가 됐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사역을 하게 시작됐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하나님이 먹고 살긴 하시더라고요. 굶지는 않았어. 네, 네. 저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뭐 이렇게 간증이나 아니면 뭐 목사님 설교 이렇게 보면 많이 듣긴 했는데 아직 이렇게 가까이서 네. 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네. 또 그 순간에 또 얼마나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이거는 좀 여기서 남겨놓고 시켜도 하나 뭐라 그렇죠. 안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드리길 원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 그냥 바닥까지 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한 10년 동안 대개 한 10년 동안 지금 이제 네. 그 어떤 사역을 주로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도 목회 똑같이 해요. 저희가 어떤 빈민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 목회처럼 이제 목회를 똑같이 하고 있고 신방 다니고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 전도하고, 전도하고 뭐 청년부 사역하고.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신학교 사역을 시작했어요. 지금 어디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내에서 이제 한국의 목사님, 교수님들 모셔다가 이제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그것도 모임이 중단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 선교도 저희가 전하는 것도 좋지만 현지 목회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이 전파가 되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들을 키우는 예, 그 사람들을 그렇지. 키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이제 사역자도 몇 명 키웠고 또 지교회도 세워서 파송을 해서 또 사역도 하고 있고 저희 지금 비전은 그거예요. 좀 신학생들을 많이 배출을 해서 이 사람들 통해서 현지인들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또 제3구로 또 파송 또 선교사로 또 파송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돕는 역할을 하고 싶죠. 근데 그 필리핀에 그 하시는 데가 지금 마발라캇? 네, 마발라캇. 여기 이 마발라캇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섬은 필리핀 섬이 굉장히 많죠. 저희가 크게는 중부 루손이라는 섬에 있고요. 네. 예, 그 저희가 이제 루손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안겔레스, 클라, 마발라가 이제 안겔레스는 우리 관광지 예, 많이 갔던 예, 맞아요. 아.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뭐 손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관광객들도 아, 많고, 그러니까 그 많이 멀지는 않아요. 또 그 다니기도 용이하고 또 많이 위험하지 않고. 또 한인들도 뭐 없지 않아 조금 계시고 아, 하니까 계시고. 예. 그리고 비행장도 가까워서 편하고 예. 그 당시 저희가 교회 건축을 할 때는 허허 벌판이었는데 아, 그 사이에 많이 발전한 거예요. 필리핀 선교센터도 짓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는 필리핀의 자산은 아이들인 것 같아요. 어디 인구 1억이 넘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인구 꽤 많더라고. 예,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면 그 아이들이 정말 자산이 되고 아이들을 통해서 진짜 부흥도 많이 되고 비전이 많이 보여요. 우리나라는 아이들 전도가 참 안 돼서 우리는 아이가 없잖아요. 어렵죠. 애들을 안 낳잖아. 아이가 엄청 많아요. 맞아. 아이들 교육이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거기 인구가 연대가 지키고도 필리핀은 그러면 그냥 사실은 뭐 한 수십 년 전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었고 인구가 많더라고. 그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기가 네, 지금 거기가 뭐 국교는 카톨릭인데 카톨릭이라도 이제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런 카톨릭 불교에서 무슨 뭐 이렇게 뭔 무슨 부처님 날 뭐 가듯이 그런 그냥, 식으로 그냥 우리 엄마가
아, 천주교 신자니까 나도 천주교 신자 이런 식이라 가지고 지금 신앙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제가 개신교가 그래도 지금 잘 전파되고 막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하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고 계시고 예, 많이 지금 거기 이제 종교에 대한 비판은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그렇죠. 저희가 선교 활동하기는 어렵지 그렇죠. 않아요. 예, 예. 다른 나라 감사하죠. 말씀 전하기도 어렵고 예, 예. 뭐 이름도 뭐 A국 뭐 예, 이름도 바꾸고 그렇죠. 이렇게 예, 예. 하는 선교사님에 비하면 네, 그래도 그 선교하기는 그래도 선교하기는 예,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뭐 필리핀 네. 나라가 차차가 하니까 지금 이제 시작은 했지만 네. 이제 그 제자들, 그 현지인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키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하시고 지금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네, 이제 거의 그렇죠. 예배도 저희도 많이 못 모여요. 거의 뭐 그 줌 같은 거로 예배드리고 거의 모여도 30% 미만으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 모이는 부분이 또 쉽지 않지만 그래도 멈출 수는 없으니까. 근데 거기도 지금 거기도 저기 우리나라 4단계, 3단계 이렇게 거리제한이 있고 이렇게 네. 인터넷은 잘 되나 보네요. 아니요, 잘 안 돼요. 그것도 이제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이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잘 안 돼서 데이터를 쓰는데 그것도 열악한 사람들은 또 그것도 사지도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서 이렇게, 이렇게 예, 그렇게 해야죠. 그때. 예, 거기는 핸드폰이 우리처럼 이렇게 후불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신카드 같은 거 사서 충전을 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또 그것도 사기도 힘드니까 온라인 예배를 한다고 해도 드리기도 쉽지 않고 또 금방 뚝뚝 끊기고 그치, 또 가뜩이나 열악한데 또 집에서 또 있으면 또 많이 나태해지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상황이 좀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또 그것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 그래서 인터넷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 학교 못 간 애들도 태반이니까 숙제 같은 거 교회 와서 할 수 있도록. 학교도 잘 안 가요? 거기는 로컬 학교는 이제 그 일반 학교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상 뭐 옛날 아마 우리나라 5-60년대 그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열악해요. 근데 지금 복음 받아들이는 건 순수하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그러니까 조금 정신적으로는 카톨릭을 많이 의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저희가 이제 말씀 교육하고 이제 전도하고 많이들 변화받고 저희가 10년 전에 전도했던 애들이 이제 커서 결혼한 애들도 있고 아이도 낳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